MBC 강원영동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동서남북입니다.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빙상경기 개최지는 강릉이었습니다. 하지만 IOC에 제출한 주 개최지가 설상경기 개최지였던 평창이었기 때문에 올림픽 이름은 평창이 올라갔죠. 이렇게 주 개최지가 어디인지는 그 도시의 이름이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 관광산업 입장에서 별도의 노력이나 비용 없이 엄청난 광고 효과가 생기는 거죠. 그럼 강원도가 유치하려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주 개최지는 어딜까요? 이번에도 평창일까요? 강원도가 제출한 유치 신청서엔 주 개최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. 최근 강릉에선 주 개최지를 빨리 확정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. 자세한 이야기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강릉시의 김진용 의원입니다. 네.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주 개최지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치 신청을 할 때 주 개최지를 함께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왜 아직 미정으로 남아있죠? 그 대유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당연히 주 개최 도시와 대명칭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 강원도는 아직까지 그 주 개최 도시와 대명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아마도 지난 동계올림픽 입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창 국민의 집단 행동이 있었을 때도 강원도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이번에도 그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. 또 하나는 그 남북 공동 개최를 할 경우에는 감안하였을 때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치러지고 설상경기는 평창이 아닌 원산에서 치러질 것을 이제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 개최가 됐을 때 설상 경기를 원산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이름이 평창이 붙으면 좀 곤란하겠네요. 그렇죠. 네. 예. 그럼 일단 주 개최지를 강릉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북한과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그때 뭐 강릉 원산 올림픽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주 개최지를 강릉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그 남북 공동 개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고 하면 일단 강릉으로 주 개최지와 대명칭을 제출하는 것이 맞고요. 사후에 공동 개최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 다시 IOC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강릉이 주 개최지로 이름을 올려도 뭐 이상이 없는 거죠? 맞아요. 예, 이상이 없습니다. 네. 참 이 남북 강원도 공동 개최에 관한 협상이 지금은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주 개최지를 비워둘 것인가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 주 개최지에 대한 확정은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시한은 없나요? 그 최근 그 IOC로부터 그 강원도는 보완 제출 받은 시한이 이번 달 11월 29일입니다. 네. 이제 그 이틀밖에 안 남았죠. 그렇죠. 예, 오늘과 내일 강원도는 그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방문해서 명칭에 대한 그 논의를 하고 확정해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아직까지 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? 네, 오늘 중구로 이제 올라 그 강원도에서 다 그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해서 그 각 문화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오늘 아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논의하는 걸로. 그렇군요. 네. 뭐 동계올림픽이 대부분 빙상경기, 설상경기가 다른 도시로 나누어서 치러지는데요. 뭐 외국은 어떤가 궁금해요.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이제 주 개최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? 제가 알기로는 그 내년에 하는 스위스 로잔이나 캐나다 그 밴쿠버 그리고 이탈리아 토리노처럼 대체적으로 빙상 경기가 열린 곳이 주 개최지로 대부분 선정되었고요. 특히 이게 우리 강릉처럼 빙상 경기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폐막식장을 추가로 신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대부분 주 개최지로 선정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빙상 경기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따로 이제 뭐 개폐막식장을 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주 개최지로서의 그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 지난 2018 동계올림픽에서도 사실 주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되면서 개막식장을 이제 새로 건설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이 개폐막식은 반드시 주 개최지에서 해야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. 뭐 나중에 북한과 공동 개최를 하게 됐을 때 개막식은 뭐 강릉에서, 폐막식은 뭐 북한에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?
있습니다. 그, 아시겠지만, 그, 개최, 그, 도시의 글로벌 브랜드라든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, 올림픽은.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겠죠. 네. 예, 우리는 그, 지난 올림픽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. 개폐막식에 대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 지역 간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, 이 부분은. 근데 물론 그 남북 공동개최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교류라든가 남북 화해라는 그 국민적 인연과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남북 공동개최가 확정된 다음에 그 남북 간의 논의를 충분히 그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. 개폐막식에 대한 부분은. 그렇군요. 이번에도 만약에 주 개최지에서 강릉이 배제된다고 하면 대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. 예. 네,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? 제가 그 말씀드린 궁극적인 이유는 그 강원도가 여기저기 눈치만 보지 말고 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고요. 네. 그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격이 높이고 그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그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런저런 그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 강릉이 대회를 치르기에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. 특히 강릉 시민들은 그동안 그 동계올림픽 평창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양보를 거듭해온 만큼 이번에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와 또 주 개최지 강릉 확정을 이루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 청소년 올림픽은 올림픽이기도 하지만 그 올림픽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들이 그 올림픽의 가치를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 일종의 지구촌 청소년들이 하나가 된 그 축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가치에 큰 의미를 담아서 강원도와 강릉시의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동계올림픽을 했듯이 강릉시민 모두가 그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고 보고요. 반드시 우리 강릉에 유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주 개최지 확정까지 이틀, 29일까지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좀 좋은 방안으로 강릉이 확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. 자, 세상보기 오늘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